전국의 이수길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왼 선글라스에 그 305선 아니고요. 미연입니다. 아, 이 옷은 그 제주 5.1장터 특집 방송을 할 때 아, 서귀포 모슬포 5.1장터에서 감물 드린 옷을 만들면서 팔고 계시는 우리 85세 어머니가 특별히 방송할 때 입고 방송하라고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한번 입어봤습니다. 요즘 날씨가 상당히 선선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안녕들 하시겠죠? 아, 그래서 첫 페이지가 이와 같이 그 만화 일러스트로 창시가 했는데 이 그림은 제 아들이 만화 일러스트를 전공을 해서 그려보라 했더니 이렇게 포장을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저하고 비슷하고 좀 이뻐 보입니까? 앞으로 매 방송마다 첫 페이지는 이와 같은 컨셉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주제는 1번 신문을 인터넷상에서 아주 유용하고 또 쉽고 빠르게 정보를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보실까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인터넷상에서 일본어 신문을 한국어로 동시 번역을 하면서 내가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우리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정보가 없는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또는 알고 계시더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인드로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상에서 아주 쉽게 일본어를 아예 모르더라도 모르는 분도 그냥 세팅해 놓고 클릭만 하면은 바로 내가 원하는 일본 정보를 바로 캐치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스템입니다. 그게 이제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것이 엣지라고 하는 것을 설치, 그러니까 최신 버전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설치를 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뭐 인터넷상에서 요미우리 신문이라고 또는 마사이 신문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일본 신문을 검색창에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하면 이와 같이 페이지가 뜨는데 인터넷 주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와 같이 번역보기라고 하는 이와 같은 버튼이 보일 겁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고 들어가시면은 아주 엄청난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페이지를 미리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은 왼쪽이 일본어 기사입니다. 일본어 기사. 그다음 오른쪽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번역, 원본 번역. 지금 여기 설정되어 있는 것이 원본 번역으로 해서 원본을 번역해서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 오른쪽 우리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곳에 마우스를 대고 내려가면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서 보시면은 자연적으로 요것이 이제 같이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일본어를 모르더라도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본 정보를 캐치하는 데는 정말 편하게 앉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사전을 들고 말고 닳도록 보면서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그 번거로웠습니다만 이와 같이 세상이 확 변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페이지는 원본 페이지입니다. 원본을 클릭하시면은
원본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일본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것이 불가능하겠지만은 일본어를 공부를 해서 좀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 분들 또는 일본어를 또 학습을 목표로 하고 해서 좀 고급 일본어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분들께서는 이와 같이 방법을 한번 취해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페이지 1000페이지에서 한국어와 일본어 원본을 보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원본 페이지만 보고 여러분들이 읽어나가는 연습도 리딩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이 되겠죠. 학습적으로는 그 다음에 번역 페이지를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번역이 그대로 아까 나왔던 해석이 나왔습니다. 우리말로 아주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본어와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파파고라고 하는 이 웹사이트 번역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곳인데 정말로 우리가 그냥 그 나라에 가지 않아도 안방에서 자기 공부방에서 앉아서 전부를 쉽게 우리말로 그 나라의 언어를 모두라도 이와 같이 쉽게 이해하고 개최할 수 있는 그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문장을 그대로 음성으로 읽어주는 그 같은 시스템까지 포함해서 리딩이 되고 그 다음에 히어링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반복을 하면 바로 이제 스피킹 레벨이 되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라이팅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미우리신문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번역보기를 클릭해 보시면 아까 똑같은 페이지였죠. 왼쪽에 일본어 페이지와 오른쪽에 그 다음에 이것을 마크를 해서 마우스 대고 이렇게 오른쪽 것도 사진 눌러보면 여기에 소리네어 읽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를 마우스 대고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소리를 내서 읽어주는 그와 같은 이제 시스템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쭉 일본어를 읽어줄 때 들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말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나가는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것은 보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것이 이제 음성 읽기가 시작되면은 이것이 음성 여기에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이거 보면 속도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히어링 능력에 따라 속도를 빠르게 하고 조절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처음에는 천천히 이 정도 놓고 보면 아주 천천히 이제 읽어 올라갈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학습적인 도구로서는 정말 엄청나게 좋은 자료다. 그래서 좀 더 이와 같이 그 좋은 시스템에서 여러분들 일본 정보도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일본 학습적으로도 고급 일본어로 이렇게 승화시키려고 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이와 같은 아주 그 기가 막힌 시스템을 우리가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음성 서비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장 처음부터 첫 글자부터 마지막까지 전체 선택을 합니다. 해서 마우스를 선택 부분에 놓고 오른쪽 버튼을 살짝 눌러보면은 이와 같이 소리내어 읽기 나오죠. 를 클릭합니다. 그럼 바로 읽기 시작합니다. 속도를 조절해 봅시다. 오른쪽 상단에 이 부분을 왼쪽 버튼으로 보면 속도 조절 이 정상 속도 좀 느리게 느려졌죠. 더 느리게 아주 느립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고고
지금 여기가 요 부분이 지금 정상 속도 1.06 빨라집니다. 더 빨라지죠. 상당히 빨라집니다. 이것이 자기 수준에 맞게끔 조절을 해서 듣기 연습을 하면 상당한 발전이 있겠죠. 그렇죠. 들으면서 우리말 번역을 눈으로 보면서 한꺼번에 내용을 이해하셨다. 아주 기가 막힌 시스템. 신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일본을 제가 이제 유학을 상당히 오랫동안 10년, 11년 3개월 꼬박 귀국하기까지는 87년 4월 11일에 출발을 해서 98년 네, 6월에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만 사실 제가 돈이 많아서 일본을 갔던 건 아니고요. 그 시대에는 그 가고자 하는 나라에 외국어 시험을 도입했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본을 가야 했기 때문에 일본어 시험에 이제 응해서 합격을 하고 듣기와 이제 필기가 있었죠. 그런데 합격을 해놓고 보니까 그 시대의 농부의 아들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 하던 중에 모 신문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한 페이지에 공고가 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배달. 신문 배달입니다. 요미우리 신문 배달 근로장학생. 말하자면 신문만 배달을 해주면은, 이같이 초간, 석간, 그 다음에 수금 업무가 약간 있습니다만, 해주면은, 학비를 지원해주고, 천액입니다. 그 다음에, 채워주고, 먹여주고, 용돈 주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가까운 곳에 여행도 시켜주고, 요 같은 제도가 있어서, 너무나 저는 이제, 눈이 동그래져 달려가가지고, 이제 서울의 모 호텔에서 이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해서 이제 사인을 하고, 1년간, 처음에는 이제 계약을 해서 갔었습니다. 아침 2시 반부터 신문을 들리고, 나면은 바로 6시에 마무리해야 되는 바로 밥을 먹고 학교로 갑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오후에는 다시 석가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생활의 반복이었죠. 일본 생활이 상당히 그 일본에 가서 신문 배달이라고 하는 요미우리 신문 배달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제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경험을 했었는데 몸만 건강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일본 학생들도 지방에서 올라와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과 같이 대기업 신문사에서 장학금 근로장학생 제도가 있어서 이거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좋은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그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곳을 신이 입어서 처음 이제 일본에 들어가서 이제 유학을 시작하게 됐고 또 일본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그 당시에 이제 보증인 문제도 해결됐고 학비 문제, 숙식 제공 모든 것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만 건강하면 세력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아주 그와 같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이제 요미우리 신문을 배달했기 때문에 항상 요미우리 신문이 제 손에 떨어지지 않았죠. 항상 저는 요미우리 신문을 이제 들고 다녔습니다. 그때부터 사설을 아예 그냥 오려가지고 매일같이 오려서 이렇게 책상에다가 이렇게 노트를 놓고 붙였습니다. 붙이고 한쪽에 붙여놓고 한쪽에서는 해석을 해서 따라가는 이와 같은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일본 신문 읽기도 많이 이제 빨라졌지만 또 일본 사회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폭넓게 알고 이해하고 하려고 하면 신문을 읽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인데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모든 예술 문화 통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지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신문입니다. 그래서 그 신문을 통해서
그 같은 정보 지식을 우리가 폭넓게 넓혀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학습적인 차원에서도 엄청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지 않더라도 현지에서 마음만 먹고 매일같이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나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학습적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또이 시대에는 아까도 얘기한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라도 관심만 갖고 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먼 거리에 있는 지구 어디에 있는 그와 같은 지식과 정보도 전부 캐치해 나는 그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첨단 무기를 얼마든지 활용을 할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으니 좀더 우리가 그와 같은 차원에서 이제 생각을 바꿔서 한발한발 준비를 해 나갑시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정말 기가 막힌 인터넷상에서 이런 거를 캐치하고 그다음에 학습적으로 좋은 도구를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 교재, 그다음에 선생이 있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등한시하고 게을러지면 아무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이 방송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